일본 내선을 넘어갈 위기에 처한 우리의 위대한 유선을 되찾아라. 꺼져가는 나라의 운명 앞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진주의 첩의 영 김시민 장군. 그러나 모금 마감일까지 남은 기간은 4일. 통신조사 환수를 위해 모아야 할 금액은 약 4천만 원. 과연 위대한 유산 팀은 김시민 장군의 통신조사 환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모금 땅을 떠난 74,434점의 위대한 유산을 되찾는다. 느낌표가 준비한 21세기 문화주권 회복 캠페인 위대한 유산 74434. 김시민 장군 신교소 환수를 위해서 느낌표가 마련한 두 번째 이벤트 대국민 과거 시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야, 대부분 지금 저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는데 네. 그렇죠. 시험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 뭔 소리야 이게 이러면서 지금 막 자리를 박차시려고 그러는데 절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부금을 네. 또 저희가 기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달리기 시합 때처럼 또 아주 누군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고맙게도 네. 오늘 기부금을 대신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임정욱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아, 다음 전 국민의 거의 반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잖아요. 아, 우리 조현 씨 저런 얘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네네. 정말 고마운 왜냐면, 나머지. 왜냐면 제 비디오도 거기서 나가고 있고. 예, 예. 지금 이 느낌표를 보고 사실 김시민 장군의 그 공신 교서가 예. 일본에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저희 열려 있는 그 위대한 유산 그 공식 카페 예. 거기 보면은 그 단 두 주 만에 40만이 넘는 분들이 사실 방문을 해주시고 예. 참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수제 속에서도 네네. 우리 공신 교서를 찾아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네티즌들이 그 열띤 열망들이 많아서 네. 그걸 보고 정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야.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김시민 장군의 공신 교서 환수를 위한 대국민 과거 시험 다 함께 출발!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 환수를 위해 위대한 유산 74434가 준비한 두 번째 이벤트 대국민 한마음 과거시험. 예선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참가자들은 총 9단계 문화재 관련 퀴즈를 통해 약 2천만 원의 적립금을 모을 수 있다. 시작 금액은 74,434원. 1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제를 맞히면 기금이 적립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마다 적립금은 두 배로 늘어나지만 아무도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적립금은 전 단계에서 멈추게 된다. 과연 100명의 시민들은 2천만 원의 모금액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드디어 예선전을 마치고 네. 100분의 본선 진출자를 모셨습니다. 아, 정말 좌측의 박수를 한번 네. 예. 아주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도 한 번도 가지 않고 지금 밖에서 모두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벤트의 취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두가 한마음 되기 위한 자리인 거죠. 자세하게 도움도 주시고 또 힌트도 혹시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연대 황평호 소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요. 아, 74,434원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에 틀리게 되면 0원입니다. 그런 영원입니다. 만일은 없기를 바래야죠. 그래야죠.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74,434원 그냥 확보하는 문제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현재 위대한 유산 74434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해외 유출 문화재로 김시민 장군이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공을 치하하며 선조대왕이 내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볍게 뭐 다들 지금 바로 네. 쓰고 계시죠. 목을 쓰는 게 조금 어색하신가 봐요. 74,434원을 적립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그럼 정답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공신교서. 예. 그렇습니다. 공신교서. 대부분 맞춰주셨어요. 저희 진행 멘트 중에서도 공신교서가 많이 나갔죠. 그렇죠. 예예. 예.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십시오. 조금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공연을 보시고 이 공연에 정확한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그럼 문제 공연 시작합니다. 대대로 내려온 이런 놀이 중에 참 좋은 공연들이 많습니다. 여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지금 네 마당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놀이가 이제 서민들로부터 유래가 됐고, 네. 우리 그 중요 무형 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뭡니까? 남사당 놀이입니다. 남사당 놀이. 네. 남사당 놀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재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주몽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로 실제 주몽의 신화가 새겨져 있는 높이 5.34m의 비석인 이 문화재는 무엇일까요? 주몽하고 관련 있다는 것도 저는 쉽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멍만 갈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의 난이도 어떤가요? 그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예선에서의 실력이면, 예. 아, 예. 한 사람이라도 정답이 나오면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 다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 네. 정답은? 예, 광개토 대왕비 또는 광개토 왕비 두 개 다 맞습니다. 대왕비, 광개토 왕비입니다. 주몽탑 나왔습니다. 주몽탑. 주몽을 그리기 위해서 탑을 붙여서 주몽도 하고 있고 또 옆 사람도 보니까 주몽이라고 썼길래 주몽탑이라고 썼습니다. 아, 그 본이. 아, 이쪽이 다 주몽입니다. 이쪽도 주몽탑이고. 주몽탑이에요. 주몽탑이고. 네, 주몽탑. 와, 벌써 야. 여기만 주몽탑이 몇 개나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 7월 1일 중국은 홀본성 국내 성인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고구려 왕족의 무덤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같이해 중국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우리의 고구려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02년부터 5년 계획으로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사업 동북공정. 중국은 우리 역사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을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이미 중국에서 중국 동북지방 소수민족 고구려 제1대왕으로 기념 동판에 새겨져 관광객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으며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지안시 박물관에서도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위대한 역사와 유산들은 우리 자신의 무관심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시민 장군 공신교수,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돌아온다면 어디에 보관될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이 답을 알려주실 분을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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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준 유물관리부장 어디 소속이시죠? 예,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유물관리부장님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시겠어요? 아, 물론입니다. 예,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그 사랑을 보다 네. 더 깊게 해주는 예, 국민들에 대한 저변 확대를 해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공신교서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이렇게 돌려받게 되는 건데 어디에 지금 소장될 예정? 물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네. 지금 전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일정 기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김시민 장군이 그 장렬하게 전사하신 네. 그 진주성 안에 국립진주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립진주박물관에 계속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5,472원을 적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초상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그림 속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의 비밀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모나리자의 버금가는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고개를 숙인 앳된 얼굴에 마음까지 드러내는 듯한 신비한 표정을 담은 여인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의 정확한 작가명과 작품명을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외국 작품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작품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의도에서 출제한 문제거든요. 자, 조금 까다로워들 하시네요. 네. 네. 하지만 국사교과서에 있죠. 분명히 나옵니다. 국사교과서에 나오니까. 네. 끝나겠습니다. 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작가 소경석, 모델 조혜련. 야. 이거는. 자. 이게 뭡니까? 조선 이효리. 조선 이효리. 이효리 매니저가 그렸답니다. 조선 이효리. 어머님은 신사임당 미인도, 따님은 신윤복의 미인도. 딸을 확실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 네. 딸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둘 화이팅! 화이팅! 예. 어머니가 맞을지 따님이 맞을지 아니면 그 외의 분이 맞을지 정답은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네. 신윤복의 미인도 총 28분이 정답을 맞추셨어요. 아, 근데 갈수록 지금 정답자가 줄어가고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하네요. 좀 걱정이 되죠. 네. 네. 자, 다섯 번째 문제를 만약 맞추시면 네? 119,944원이 적립됩니다. 드디어 이제 100단위로 넘어가는 다섯 번째 문제. 경주 불국사에는 우리나라 대표 석탑 중 하나인 다보탑이 있습니다. 현재 다보탑의 돌계단 위에는 한 마리의 돌사자가 탑을 지키고 있는데요. 처음 다보탑이 제작될 때는 돌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다보탑에는 몇 마리의 돌사자가 있었을까요? 자, 풀어주세요. 예. 까다로운 문제죠.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그 탑의 방향을 생각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탑이 몇 방향으로 돼 있는지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시면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황평호 소장님의 결정적인 힌트에 따라서 이번에는 100분 모두가 정답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집안 어딘가에서 뒹굴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빛을 잃어가는 동전 10원 그 10원에 새겨진 다보탑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신라 경도방 10년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다보탑 기단 위의 돌사자는 모두 4마리였습니다 1902년 8월 도쿄대 조교수였던 세키로 다다스는 우리나라의 고건축 실태 조사를 위해 경주를 찾았고 이후 조선 건축 조사 보고에 다보탑에 돌사자 4마리가 있다고 기록을 남깁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 세키노 교수가 다시 경주를 찾았을 땐 4마리의 돌사자 중 상태가 좋은 한 쌍의 돌사자가 사라지고 2마리만이 남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후 남은 두 마리 중 한 마리마저 사라지고 지금은 얼굴에 상처가 난 돌사자 하나만이 외롭게 타고탑을 지키고 있습니다. 1929년 불국사 기행을 다녀온 작가 현진관은 들음에 이 탑의 내귀에는 돌사자가 있었는데 두 마리는 동경 모 요리점의 손에 들어갔다. 숨기고 내어놓지 않아 사실 진상을 알 길이 없고 한 마리는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데 다시 찾아오려면 500만 원을 주어야 내어놓겠다 한다던가. 소중한 물건을 소중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굴리며 어느 틈에 도둑을 맞았는지도 모르니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느냐. 이 탑을 이룩하고 그 사자를 새긴 이의 영이 만일 있다 하면 지하에서 목을 놓아 울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제자리를 떠나야 했던 우리의 문화재들. 아직도 해외는 74,434점 이외에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 74434는 앞으로 해외를 떠드는 우리 문화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5단계 문제를 통해 적립된 금액은 119만 944원. 이어진 6단계 문제로 238만 1888원이, 7단계 문제를 통해 총 476만 3776원이 적립된 상황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단 두 문제. 과연 100명의 시민들은 2천만 원의 기금 적립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두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조금 힘들어집니다. 네, 이번 문제, 문제를 맞추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되죠? 952만 7,552원이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제 천 단위가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분이라도 정답자가 나오시게 되면 적립금은 확보가 됩니다. 아, 솔직히 너무들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하지만 뭐 저희 다음도 여러분들만큼 꼭 공신 교서를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다 마치시고 끝까지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위대한 유산 7443세 시작을 알리는 타이틀입니다. 이 속에는 고구려 시대 벽화인 수렵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렵도는 어디에 그려져 있는 벽화일까요? 풀어주세요. 수렵도가 그려져 있는 곳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걸 좀 살짝 까다로운 문제 같은데요. 하지만 역시 위대한 유산 7443세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만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답 아닌가요?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혹시 본 적 있나요? 아침마다. 지금 앞쪽을 보니까 쌍용총, 무의총, 장군총, 장군총, 장군총 여러 총들이 나오는데 정답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 무용총입니다. 정답은? 예, 무용총입니다. 무용총입니다. 무용총. 와, 많은 분들이 무용총을 쓰지 못하셨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굉장히 또 오답들이 많이 나왔네요.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 환수를 위한 대국민 이벤트 두 번째 순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드디어 이 문제만 통과하면 1,905만 5,104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드디어 네. 천 단입니다. 네. 네. 마지막 문제이니만큼 제가 봐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예. 그래서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이번 문제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2천만 원이 걸린 9단계 대국민 과거시험 그 마지막 문제. 문제를 잘 듣고 10개의 글자 중 정답에 해당되는 글자만을 선택하여 조합하면 된다. 하지만 뒤에는 단 3번. 100명 중 오직 3명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나의 도전도 모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과연 최종적인 1,905만 5,104원 정리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보시다시피 총 10분이 뭔가 이렇게 팻말을 들고 나오셨는데 오늘의 문제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고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문제는 맞힐 수 있다 싶으신 분만 선착순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위대한 유산 74434팀이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를 확인하러 갔을 때 공신교서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선시대 교지나 교서를 내릴 때 사용된 임금의 금도장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든 우리 이 어린 친구, 네, 흰색 셔츠 입은 학생, 네,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외로 이번 문제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그렇게 손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네. 이태원 초등학교에서 온 5학년 오경석이라고 합니다. 오경석! 경석아! 그래. 오경석! 이 문제 자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돌아주십시오! 자, 총 10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네. 일단 사람을 뽑죠. 오경석 군. 옥을 뽑았는데요. 옥. 다음에. 아, 지금 우리 친구가 생각한 글자가 없어서 약간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인자 뺍니다. 인자. 옥인. 하하. 뭐로 생각했습니까, 답을? 옥쇠. 옥쇠라고 생각했는데 쇠자가 없어서 일단 인을 끌어당겼군요. 예. 자, 정답을 지금 옥인으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친구가 정답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 저희가 절대 힌트 안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모든 분들이 바라고 있는 글자 수 정도는 일단은 먼저 저희가 가르쳐 드리죠. 글자 수를 먼저 우리 소장님. 글자 수가 네 글자입니다. 자, 14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시죠. 자, 14번 시민 공자와 명자. 정말 그 자신에 찬 얼굴로 공명 어부. 상당히 좀 그럴 듯해요. 자, 우리 저 소장님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공명 어부. 공명 어부. 지금 막 술렁이는 게 정답이야. 뭐 지금 거의 가까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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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젠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말 자신 있는 분만. 자, 우리 마지막 기회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 기회거든요. 74번. 조금 자신은 없지만 예,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74번.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 우리 경례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4번 우리 시민의 손에 오늘 정리금이 두 배가 되느냐, 여기서 멈추느냐, 자신 있으십니까? 대충요. 같아요, 근데. 실례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국사학과. 국사학과 학생이랍니다. 국사학과 학생이면. 야, 그러면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저번 방송 때 본 기억 나고요. 전에 레포트 쓸 때 한번 쓰고. 드디어 남의 거 베낀 거 아니라 직접 쓰셨고 방송으로도 확인했고. 아, 왠지 믿음이 가는 우리 74번. 우리 다 함께 파이팅하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자, 나가시죠. 아, 74번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오, 자신 있게. 네. 명. 자, 마지막 한 글자. 지금은 안 됩니다. 시. 심영지보. 심영지보. 확실합니까? 일단 듣기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답이면 55,104원이 적립되고요, 오답일 경우에는 9527,552원에서 멈추게 됩니다.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평호 소장님
잠깐만요. 어. 뭐 마지막으로 뭐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없으신 겁니까 지금? 아니 네. 네. 그 리포트도 다 쓰시고 네. 또 직접 다 쓰시고 했는데 네. 했는데 처음에 했는데 저도 막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런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선에서 멈추셨던 분들까지 다 환호의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립을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제가 막 진땀이 날 정도로 앞에 C자가 그게 안 났거든요. 내가 좀 하고 있었는데 설명 그 힌트 주시다가 그때 딱 만났어요. 와, 그랬군요. 힌트 때문에 네. 네. 1905,104원을 여러분의 힘으로 정립하게 됐습니다. 자축의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느라 위대한 유산 7434 3사는 영원히 계속됩니다.